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더운데요? 예. 땀 흘리면서. 아이고, 뭐, 옥수수도 갖다 놓으시고 그냥. 아이, 돈도 있는. 이거 누가 어느 분이 갖고 오신 거예요? 이거 맛있는 옥수수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아, 이거 하나 드세요. 몰래 뜯어 먹어봐야 돼. 네, 드세요. 네. 이 맛이야. 갖고 가서 드세요. 어머, 진짜 맛있네요. 갖고 가서 드세요. 진짜 먹어도 돼요? 네, 정말 드리는 거예요. 신맞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우리 김상혜 선생님 늘 항상 웃는 모습으로 교당을 어디 가서든지 온불교 교도라는 그러한 자랑을 하시고 그러한 사명감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강남교당의 최고의 교도십니다. 아, 네. 이 무더운 날씨 어떻게들 사세요? 아유, 저는 평생에 이렇게 저기 문을 열어놓고 살아본 적이 처음이에요. 온 창문을 탁 열어놓고 살아요. 저는 그러기가 진짜 평생 처음이거든요. 하여간 며칠 안 남았다고 합니다. 토요일이면 끝난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더위 먹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자, 우리 오늘 북병창 연습했던 거, 그 기산영수 있죠? 자,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산영수 지금 높은가요? 왜 이렇게 음이 떨어지죠? 자취라 이러더라. 자취라 취라가 똑같은 음이에요. 문장 시작. 문장 시작. 좋아요. 자, 그다음 또 아, 이제 교당에 와서 뭔가 좀 뜻깊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우리 강남 교도들을 상대로 그리고 또 더 이제 높은 차원에서는 이렇게 제가 이제 판소리를 가리키게 되면은 주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같이 배우면서 우리 또 우리 원불교도 알게 되고 이제 이렇게 돼서 좋은 그런 뜻으로 제가 이제 판소리를 가리키게 됐어요. 그래서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법회 끝나고 지금 이제 끝나는 시간에 우리 교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판소리를 배우는 가리키는 중입니다. 그때야 그냥 고치는 벌써 오사카가 사인 줄도 알았고 벌써 오사카가 사인 줄도 알았고 쥐나이가 상방으로 붙들려라 아니, 우리 어머니 소리가 나니 옳지 이제 되었다 싶어 옳지 이제 되었다 싶어 쥐나이께서 네 말이 떨어지지 마라 들어가는지 어디가 여기다 오사카 뭐에 헤쳐오신다 시작! 퐁! 신이! 신이! 저러거든! 너무 발세하였더니 때리고! 그래놓고 이, 이, 이를 세 번 흔들어요. 그렇지요. 그만 이, 이, 이를 그만 이, 이, 이를 모를 제가 소리 공부 배운 것이 내 일생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스스로 칭찬해요. 너무 좋아요. 살면서 뭐 누구든지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고 그럴 텐데 소리 공부만 시작하면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아주 머리가 맑아지고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영혼이 맑아지는 것이 소리 공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꽃놀이 가세 가세 어서 가세 마지 가세 나를 두자
영광이 되었느냐. 평소에 우리 가락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는데 듣기만 하는 거하고 제가 실제로 불러보면서 그런 우리나라의 그 전통 그 가락이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훌륭한 그런 문화를 이어받으면서 제가 그 같이 느끼면서 호흡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커다란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 나이 먹으면서 그 이렇게 몇 가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판소리가 제일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이 그만두고 그럴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아마.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들이 볼 때 화려하고 막 흥망동 쓸 것 같고 그렇지만은 우리 이 원불교에서 가리키는 말이 진짜 우리 대종사님은 휴지도 함부로 안 쓰셨다 그래요. 한번 코푸신 거를 놔두셨다가 말려서 또 푸르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 자체가 이 교리 자체가 너무나 아끼고 근검절약 검소 그리고 정말 친절하고 네, 이런 거를 보면서 저도 그렇게 100% 그런 인간이 아니지만은 일단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염원 하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만나면 행복한 사람들 만행. 오늘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사 김성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또 강남교당에서도 또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이제 화요법회를 제가 봤어요. 우리가 이제 일요법회가 있고 화요법회가 있는데 화요법회는 주로 이제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나와서 이제 법회를 보시는데 제가 이제 일요법회를 나가다가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우리 강남교당에 뭐 굉장히 뭐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 활동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하실 만한 게 뭐가 없을까? 내가 뭘 봉사할 게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럼 소리를 좀 가르쳐 들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진짜 음도 못 맞추시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이 어려운 소리를 가리키는데 민요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시고 막 힘들어하시고 이거를 지금 한 8년 이상 끌어온 거예요. 제가 지금은요 너무들 잘 들으시고요. 근데 이제 또 지금도 이제 실력은 좋아지는데 이제 몸들이 또 아프시잖아. 연세가 또 들어가시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늙고 이제 그러니까 같이 또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그렇지만 이 나이란 것은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우리가 익어가는 거니까 나이가 먹어도 기쁘게 먹자 하는 마음으로 요즘엔 공부들을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아주 참 보람이 있습니다. 네. 그 원불교가 선생님께 어떤 끼친 영향 중에서 특별하게 뭐 기억에 남는 일이라던가 뭐 기억에 남는 분이라던가 혹시 계실까요? 네. 제가 아까 김현정 교무님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편찮으신데도 남을 위해서 막 그렇게 물을 갖고 오신 분들도 있었고 제가 삼동원에서 이제 그 창극을 연습할 때 거기서 제가 혼자 막 목을 틔우느라고 진짜 틈만 있으면 어디로 찾아가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사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나한테 손을 꼭 이렇게 쥐고 뭘 쥐어주고 가셔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달러였어요. 100달러. 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거 저 아닙니다. 막 이렇게 도로 드리려니까 이렇게 하셔. 아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씀을 못 하시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볼 수도 없고 이걸 받긴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제 법명을 지어주셨거든요. 이제 거기서 득도식도 갖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 법명 지어주시고 저를 많이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뭐 기자들이 오고 막 사진을 찍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옆에 앉히시고 이렇게 앉히고 저렇게 손을 딱 잡고 옆에 딱 보니까 그 남자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그게 좀 높으셨던 분 같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무건하시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무건이란 것도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또 선생님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다 보면은 네. 또 판소리가 사실 쉽게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저도 판소리를 조금 배워보긴 했는데. 아, 그러셨구나. 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뭐 노래들처럼 뭐 한 곡 배우면은 뭐 한 3분 뭐 10분 이런 그렇지, 게 아니라 그렇죠. 판소리는 뭐 길면은 8시간 뭐 춘향가는 뭐 8시간 이렇게 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 사실 쉽게 도전할 그런 또 엄두를 못 네. 내죠. 보통 엄두를 못 내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 일단은요 저지르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가지고 아, 나 배우고 싶어 배우고 싶어 이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절대 못 배우십니다. 일단 문턱을 넘어서서 들어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겁을 내시거든요. 아, 내가 가서 할 수 있을까? 네, 네.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이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무리하게 판소리부터 가르치진 않아요. 가장 쉬운 민요부터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런 민요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걷게 해드리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네. 그래서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우리 소리가 좋고 배우고 싶다 하면 무조건 저질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 하나예요. 일단 저질르시라고. 네, 네. 아니 이게 판소리가 사실은 1인 다역이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목소리도 내야 되고 또 성별도 남자 여자 또 나이도 뭐 남녀노소 그렇죠. 다양하니까 네. 이거를 다양하게 다 연기까지 해가면서 또 목소리에다가 또 이렇게 이 발림이라고 하는 네, 이 동작까지도 네, 동작까지. 다 해야 되니까 사실 정말 보통 일은 아닐 것 같기는 해요. 진짜요. 이게 모노드라마예요. 1인극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역할을 내가 바꿔가면서 네. 할머니 역할 할 때는 이렇게 할머니 소리를 내줘야 되고 남자 소리 할 때는 배에서 왁 나오는 소리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연기와 소리를 병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노드라마이기 때문에 정말 힘이 가장 힘드는 네, 일이란 네, 네. 힘이 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악기는 막 악기들이 어우러져 나오면 그 속에 숨을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판소리는 절대 숨을 그러니까요. 곳이 없습니다. 이 고수, 딱딱한 고수 탁자, 하나. 이 북 하나에 그러니까 쪽 우리 기타 뭐 이렇게 이것만 해도 다 나타나죠. 네, 네. 그러니까 가장 힘든 작업을 그리고 음표에 그릴 수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음들을 표시해내는 거예요. 진짜 가장 그래서 유네스코에 올라가지 뭐 달래 올라가겠습니까? 그 왜 목이라고 하는 네. 그 다양한 이렇게 꾸밈음 같은 그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또 소리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에 소리를 배울 때 그런 이제 꾸밈음 같은 경우 네. 처음부터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내지도 못하고 못하지.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이 하나만 가지고 이가 몇 개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사랑과 하나에도 그렇게 꾸며내는 그 목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게 정말 처음엔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배우고 처음에는 2를 4개 했다가 그 다음에 8개 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으으으 이렇게 흔드는 음이죠. 으으으 하잖아. 일반 사람들 가르칠 때는 으으으 그러니까. 이렇게 3번 흔드세요. 으으으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네네. 그러면 나중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으으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안 가르쳐드리면 못 그러니까요. 해요. 안 들려요, 그게. 네. 그리고 아 따라 할 것 같은데 내가 하면 안 돼. 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쉽게 풀어서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네. 이렇게. 네. 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바꿔서 알려주시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거의 초보 때는 조금 풀어서 가르쳐드리고 네. 어느 정도 되면 조금씩 조금씩 난이도를 네. 올리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판소리 그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도가 없잖아요. 끝이 없이 진도가 없이 네. 계속 뭐가 더 계속 추가되고 또 이게 좀 소리가 완성되나 싶으면 또 발림을 해야 되고 발림이 좀 되나 싶으면 이제 표정 연기까지 또 다 해야 되니까 그 소리에는 식임새가 있고 네. 거기다 또 이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슬플 때는 계면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슬프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성음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다 표현해야 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네. 힘들기는 그러나 일반 분들은 즐겁게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못해도 못하면 어때? 내가 우리 것을 하는데 그런 자부심 가지고
아우 나 못해라고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를 그냥 아리아리랑 이렇게 하시더라도 나는 우리 것을 해 라는 자부심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소리를 하면 좀 스트레스 해소도 좀 되고 아 되죠. 네, 북도 치고 이렇게 하면 네. 굉장히 좀 여유가 생긴다고 할까요? 좀 소리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좀 여유로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이 폐활량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뭐 좀 치매에 걸리는 명장들이 별로 없으시다 그래요. 네. 이제 많이 외우고 네, 소리를 네, 내고 네,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등산을 하면서 소리를 하면서 올라가요. 네. 다른 분들 헉헉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헉헉은 되더라도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네. 배심이 더 많이 길러질 그러니까 이제 것 같아요. 복식 호흡을 이제 많이 하니까 저는 이렇게 등산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어쩌다가요. 운동 되게 안 하거든요. 진짜. 그런데 어쩌다 가도 그렇게 남들처럼 헉헉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복식 호흡을 평소에 노래로 단련이 네, 됐기 네. 때문에 그냥 거기 올라가면서도 노래를 하면서 올라갈 정도로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또 선생님 동초제를 하고 계시는 건데 네, 네. 동초제 보전회에서 또 회장님? 으로 네.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 지부장, 네, 지부장. 지부장님. 그 동초제가 어떤 소리인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저 무슨 서편제, 동편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 서쪽에서 파생된 게 서편제, 동쪽에서 파생된 게 동편제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네, 아마 네. 제일 쉬우실 네.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이제 동초 선생님께서는 이제 사실은 동초 그때는 동초제라고 안 했어요. 이제 우리 저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런데 저희 오종숙 선생님이 이제 그 선생님 소리를 받고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동초라는 호를 따서 동초제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동편제와 서편제의 좋은 점들을 이렇게 따가지고 거기서 당신이 그걸 만드신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동초 선생님이 그래서 그걸 이제 동초제라고 명명하게 됐죠. 네, 네. 이 소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아, 그렇죠. 이거를 또 선생님께서 또 이어나가면서 또 제자들을 또 계속해서 양성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제자들에게 특별히 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제 물론 필요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배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한데 제가 저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약속을 선생님 이거 동초제를 제가 읽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조건이라도 제가 그 안 갔어요. 그래서 우리 동초제를 이제 정말 꾸준히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배우고 보면 나중에는 선생도 누구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나 배웠으면 그거를 정말 깊게 파서 그거를 나도 내 제자에다 넘겨주고 해야 그 째라는 것이 그 유파라는 것이 이렇게 고전에 나갈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막 흐트러 해버리면은 니째냐 내째지라는 식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뭔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너무 이제 그런 사명감보다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막 이렇게들 하기 때문에 아 물론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것을 자기가 접했을 때 그걸 꾸준히 그거를 좀 살려서 나도 내 제자한테 이렇게 물려서 좀 대대로 내려갈 수 있는 그래야 유파가 살아남지 네. 싶습니다. 네. 안 그러면 다 두리뭉실 돼가지고 그게 전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 우리 제자분들한테는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또 아니 소리하는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부탁을 좀 하고 싶고 또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안일이가 예전에는 이제 이 안일이를 연극식으로 하면 그 안일이 잘 못하시는 이제 또 명창분들도 계시잖아요. 저게 연극 소리지 무슨 한 소리냐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1인 극이기 때문에 안일이 잘해야 됩니다. 그 긴 소리를 안일이를 못해버리면 다 자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목구성도 30분 이상 들으면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끌어가는 것은 안일이의 힘이에요. 해설이잖아요. 네네. 해설도 있고 역할을 해내는 거. 그런 거를 정말 재미있게 잘 끌어나가야 판소리를 오래 감상하고 또 그 안일에서 내용을 다 알아듣습니다. 네. 우리 소리는 사실 막 목을 만들다 보면 저 소리가 무슨 소리야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고사성어도 많고 이래서 그래서 안일이를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일이를 진짜 좀 소리만큼 저는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안일이를 소리만큼 중요시 여기고 해라. 그래서 꼭 그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아니 예전에 그 기사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안일이뿐만 아니라 이게 판소리가 혼자 하는 극인데 외국인들이 보고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죠. 근데도 정말 감동적이다. 이런 건 정말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꼭 끝나고 나면요 외국인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쳐요. 네. 사실 참 아이러니지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알아듣는 저희가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네. 그 막 8시간씩 이렇게 네. 그 정말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외국인들을 집중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게 그 판소리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 판소리에는 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탐지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판소리 하는 사람한테 가면 멈춘다 하더라고요. 네. 멈춘다 그랬나 움직인다 그랬나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기가 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이렇게 동작을 본다든지 그리고 이제 또 그 시놉시스가 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보고 대강의 줄거리를 이제 알고 또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하여간 얼마나 어렵다라는 거 다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와 저건 진짜 어렵다. 음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딱딱한 북소리 하나에 저렇게 장시간을 끌어갈 수 있고 음악 악보에도 그릴 수 없는 음들을 저렇게 낼 수 있는 건 정말 어려운 일 같다라는 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칩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판소리가 사실 아직 많이 이렇게 대중화되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좀 더 보편화되고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판소리를 즐길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혹시 좀 쉽게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뭔가 방법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글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요, 우리 교당에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걸 개방을 해놨어요. 오픈. 누구든지 와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배워라. 네. 아, 이렇게 오픈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꼭 원불교인이 아니라도 오셔서 우리 판소리를 배우면서 우리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시다가 또 어머 여기는 뭐 하는 뭐지? 곳이야. 네. 그래서 교리도 좀 한번 보시고 어머 여기 참 좋은 종교구나. 이렇게 알아서 우리 원불교도 좀 알게 되시고면 더더욱 금상첨화고. 근데 어떤 거든지 아까 제가 저지르라고 했잖아요. 일단 마음에 있으시면은 저지르셔야 되고요. 일단 못하셔도 괜찮고 우리 것을 한다라는 그 자부심만 가지고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정말 어렵지만 발 디뎌서 나갈 때 너도 하니? 그럼 나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꾸 이제 들어오다 보면은 우리 것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요? 네. 네. 저희 제자님들은요, 어디 밥 먹으러 가도요, 술 한 잔 탁 하시면은 저절로 소리들을 하세요. 그럼 저는 왜 이런 눈치 보자. 이거 이렇게 여기서 해도 되나? 막 이런 눈치 보는데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마침 그 식당 주인이 만약 우리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은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걸릴까봐 제가 항상 조마조마하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만행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만행이 만나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만행이기도 네. 하고요. 또 이제 뭐 사전적 의미로 보면 야만스러운 행위라는 뜻의 만행도 있고 또 이제 종교적으로 또 네. 여러 곳을 두루 다니면서 닦는 온갖 수행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네. 선생님 인생에 있어서 만행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떤 게 있다는 게 아니고요. 종교적으로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하는 게 만행이면 저는 소리로 두루 다니면서 만행을 하고 다니네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오늘 또 출연하신 소감과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만나면 행복해지는 곳에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소리 참 어렵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외국에서 솔직히 이렇게 뭐 피아노 뭐 이런 거 치고 우리나라에서는 피아노 뭘 알아서 칩니까? 부모님들이 시키니까 피아노를 치고 뭐 첼로를 배우고 하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서부터 자녀들을 우리 것을 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 꽹가리, 장구, 북 정말 어려움 없이 칩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리는 뭐 어렵고 쓸데없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것을 살려야 우리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꼭 사랑해 주시고 자녀분들도 우리 것을 꼭 접하게끔 그렇게 교육을 꼭 좀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예전에 또 어떤 제가 다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큐에 네. 보니까 국악을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 박자 감각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어져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시청자 분들께서도 또 국악이랑 뭐 클래식들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자녀분들에게 들려주면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이제 공연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또 우리 공연들을 또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시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때로는 시원시원한 소리로 무대를 장악하고 때로는 애절한 소리로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소리가 바로 이 판소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인간의 희노애락을 모두 담는 이 판소리의 매력을 좀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행복한 만남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료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